그럼 욕심나는 셰프도 또 있나요? 숙취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대스타만 찍는다는 그 광고 맞나요? 욕심도 많으셔라. 그러면 나래 씨가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톡톡. 죽이죠? 곧바로 이어서 라면. 라면이요? 어떻게 죽게 되지? 리얼합니다. 들어가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함께 찍고 싶은 스타. 아, 제가 진짜 김수현 씨 너무 팬이거든요. 네네. 네. 김수현 씨한테 네. 차 안에서 비가 내리는 저녁에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 우리 집에 두 박스 있는데. 네, 수현 씨 울지 마요. 그럴 리 없을 거예요. 절대! 그럼 그럼 김수현 씨도 내숨 없이 황당했네. 그럼요. 정말 저는 라면을 100박스를 먹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광고주분들 연락주세요. 라디오스타를 시작으로 MBC 간판 예능 네. 프로그램을 모조리 접수한 박나래 씨. 그녀에게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는데요. 오, 예뻐졌어요. 그럼요. 느낌이 살죠.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대부분 10년 차거든요. 신봉선 선배를 이을 차세대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난 얼굴이 왔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활동을 안 한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 힘든 그 시절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힘들어도 뒤돌아서면은 금방 잊고 언젠가는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박나래 씨에게 힘이 되어준 선배는 국민 MC 유재석 씨라는데요. 연락이 오세요. 너 어디니? 저 지금 뭐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 끝나고 뭐하니? 집 갑니다. 확실히 집 가는 거니? 이제 유재석 선배님 때문에 뭐 술 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 기사까지 나갔는데 그 기사가 또 하필 최종 인터뷰여가지고 댓글이 이게 무슨 모순이냐. 선배님 저 진짜 술 많이 줄였습니다. 선배님 항상 감사합니다. 화이팅. 다음에 술 한잔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모순인가요? 그러면 연예계 활동하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또 듣기 좀 싫은 말은 뭐가 있어요? 듣기 좋은 말은 아 역시 박나래다. 제가 뭐 어떤 뭐 망가지고 이러면 어우 왜 여자로서 저렇게까지 망가져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하니까 야 역시 박나래 형 망가지는 거 좋아하고 뭐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러면은 너무 좋더라.